자, 어제 새벽 부산을 강타한 극한 호우는 기상청도 직전까지 예보를 못했을 정도로 갑작스러웠습니다. 올여름 이런 극한 호우가 또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극한 호우 원인과 올여름 기상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이영호 예보과장과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새벽 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83mm, 사하구가 뭐 240mm까지 내렸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웠고 또 예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상청이 많이 곤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극한호우가 쏟아진 원인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예, 어제 24일 새벽에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렸고 이에 따라 부산과 창원에는 호우경보, 예. 거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23일부터 24일 낮 12시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중구 대청동에 부산 관측소에 172.4mm, 영도에 173mm, 거제 양지암에 116.5mm 등 많은 비가 내렸고요. 특히 24일 어제 새벽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부산에 83.6mm, 영도에 78mm, 진해에 55mm의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있긴 하네요, 조금씩. 예, 집중되는 구역에 많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고요. 이번 호우의 원인을 살펴보면 북서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다가오고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들어와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점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매우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형성되는 매우 강한 비구름대는 아무리 최첨단의 수치 예측 모델이더라도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지예보 기술 강화와 보다 면밀한 예보 분석, 실황 파악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기대치와 예보 정확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과학이 모든 것을 또 100%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해를 해주면 좋을 부분입니다. 극한호우와 600차례 가까운 그 천둥 번개 낙뢰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도 놀랐습니다. 이것도 극한호우와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강한 비와 함께 요란한 천둥 번개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밤잠을 설치신 시민 여러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제 24일 새벽에는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강수대가 수렴하면서 대기에서는 상층의 건조 공기가 강하게 남아였습니다. 예.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역의 이슬점 온도가 26도 내외로 매우 습한 상태였는데요. 대기 하층은 습기가 많고 고온의 상태였고 대기 상층에서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남아하면서 대기 상하층 간에 불안정이 매우 발달하여 천둥과 번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네네. 이러한 그 천둥과 번개는 특히 여름철 소나기나 집중호우 때 많이 발생하는데 천둥과 번개 예보가 있을 때는 외출을 삼가시고 외부에 계실 때는 자동차 안이나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이 길고 뾰족한 물건을 통해서 몸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을 멀리하시고 골프나 낚시 등 야외 활동 중일 때는 장비를 몸에서 멀리 내려놓고 물기가 없고 움푹한 곳으로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그 대기 상하층의 그 차이가 클수록 대기가 불안정해지니까 낙뢰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밤에 갑자기 많이 오는 비를 우리가 야행성 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단어도 좀 생소하게 들립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긴 건지 올여름에도 또 좀 이렇게 지속될런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먼저 야행성 폭우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름철 밤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여름철 날씨는 해양 기단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해양성 기단이기 때문에 밤낮의 기온의 차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밤이 되어도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지만 지면은 온도가 떨어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또 해양의 수증기는 하층에 강한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데 낮에는 지면이 가열되면서 난류가 발생해서 하층 바람이 그 저항 때문에 약해지는데 밤에는 반대로 난류가 약해지면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빠른 강한 바람이 발생을 해서 수증기 유입량이 많아집니다. 네네. 이 또한 또 밤에 많고 강한 비가 내리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비가 강하게 내리는 사례는 최근에 달라진 강수 패턴이라고 말하긴 힘들고요. 과거부터 있어왔던 기상현상입니다. 네. 하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공기 안에 포함되는 수증기 양이 늘어난다면 더 많은 강수와 더 강한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름철 밤에 내리는 이렇게 강하고 많은 비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기상청은 국민 여러분의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예보와 특보를 생산,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낮과 밤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지면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난류에 영향을 직접으로 미치니까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군요. 예, 난류에서 이제 바람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밤에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서 강수도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낮에 화창하다가 밤에 갑자기 비가 오게 복합재 양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인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합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세 가지 이상의 강한 그 피해가 기상 현상에 의한 피해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과 같은 그 기후 위기 시대에서 단독으로 발생하는 재해보다는 여러 가지 기생재해가 함께 발생하는 그런 복합재해가 피해 규모나 그 강도 면에서 훨씬 더 위험하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낮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폭염이 발생하고 밤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이제 수증기가 다량으로 포함된 공기를 공급해 주면서 대기 하층 바람이 더 강해져서 폭우가 발생하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복합재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기후 변화로 이제 기존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상 기후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한 100년 만의 강수량,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도의 비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재해에 대한 감시와 예측 그리고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상청에서 이제 극한호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가 많은 국민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잠깐 해주시죠. 기상청은 집중호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라는 것을 발송하게 되는데 기상청의 호흡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에 이르거나 혹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0mm에 이를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국민에게 발송하는 재난 문자입니다. 이는 위험 기상이 발생하는 즉시 재난 문자를 보냄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제도는 작년 2023년 6월부터 수도권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2024년에는 광주 전남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고 부울경 지역에도 곧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상청이나 지자체에서 발송된 이러한 재난 문자 등을 확인하시면 그 즉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폭우도 문제인데 올여름 폭염 얼마나 더울 것인가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폭염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동안 비를 뿌렸던 정체 전선은 중부지방 이북 지방으로 올라갔고 불경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최고 체감 기온이 31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열대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지난 7월 20일 이후로 부산 관측소에서 첫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로 밤에도 더위로 인해 쉽게 잠들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한 무더위 때문에 불쾌지수가 올라가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나 냉방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요. 시민 여러분들은 여름철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후 취약층이 가장 걱정인데 앞서 이제 관련된 문자 발송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도 그랬지만 봄, 가을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여름이 빨리 오고 더 길게 가는 느낌인데 이 더위가 언제까지 좀 이어지겠습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그 작년 2023년 같은 경우 산업화 이래로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해였습니다. 불경 지역도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높은 해였었고요. 여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은 느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자료를 보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 여름철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후 감시 요소들을 그 분석을 해서 그리고 예. 기후 예측 모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방식은 평년보다 낮을 확률 얼마, 비슷한 확률 얼마, 높을 확률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합하기 예. 100%가 나오도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올해 불경 지역의 8월과 9월의 기온 전망을 보면 8월에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 예. 비슷한 확률이 30, 낮은 확률이 20%고요. 9월에는 조금 더 높게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 네. 그리고 비슷한 확률 30, 낮은 확률 10%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더 큰 이유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열대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매우 많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이러할 경우에 우리나라 부근에는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그 예. 기간도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들어서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예. 이제 7월 하순을 지나서 8월로 들어서면서 예, 대기 중상층으로 뜨거운 고기압들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8월과 9월에 발생하게 되는 태풍 또는 그 소나기 등의 영향에 따라서 예. 더위의 그 지속되는 범위나 강도는 약간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여름철 내내 네네. 폭염과 열대가 더 강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이영호 예보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